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종우 김경중님께서 한글 반야심경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한글 반야심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데 기존의 전통 연불 형식이 아니라 부처님의 사자후와 같은 음성으로 웅변형 형태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네,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종우 김경중님의 한글 반야심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한글 반야심경 창작연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큰 선인들께 법을 청할 때 청법가를 부릅니다. 그 청법가 가사 중에 사자자에 오르사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선인들께서는 사자자에 올라서 장엄한 설법을 하십니다. 그것을 사자호라고 합니다. 그 사자호를 듣고 우리 중생들은 큰 깨달음을 얻고 번뇌와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자후의 설법, 저는 그것을 웅변 설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글 반야심경을 웅변식으로 소리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끊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늘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술하여 허망됨이 없느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 사바. 아니 되게 정말 자신감 넘치게 한글 반야심경을 창작의 형태로 새롭게 표현을 딱 하시고
멋있게 딱 하신 다음에 도망치듯이 내려가셨어요. 아,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연불도 요즘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외워주시고 또 시연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